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예요? 아, 오늘의 주제 여기 써 있잖아요. 각질기 꼭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걸 주제로 삼았는데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건축 관련된 거 영상을 예전에 많이 올리다 보니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희랑 찾아와서 만나신 분도 계세요. 네, 저번 달에 만난 분도 그렇고 저번 달에 만난 분도 그렇고 저희 영상을 보고 이제 궁금해서 오셨다가 그 말을 두 분 다 꼭 하시더라고요. 각질기 꼭 해야 되나요? 물어봐. 그리고 내가 아니 저 영상 보셨다면서요. 그러더니 아 그런데 막상 이제 업자분들하고 미팅해 보니까 그거 괜찮다. 왜냐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데 밖으로 쇠가 나오는 경우가 요쪽 면에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설득이 다 갖고 왔어요. 그게 안 된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인건비 만들어라고 막 안 좋다 이러고 왔어요. 그랬고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각치기를 꼭 해야 되나요? 그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걸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각치기를 해라 이러는데 사람들이 각치기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니까 자꾸 설득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만났던 분, 그분은 통화까지 했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분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게 그렇게 하고 밖에 외단을 75mm를 그 엑스페이스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굳이 각치기 안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210에다가 외단열 엑스페이스 75mm 하면 문제 생길 일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그거는 이제 그분 사정이고 각치기를 왜 꼭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그 현장관리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제 혹시나 경량철골에만 해당됩니다. 제가 모르는 주택을 가서 제가 안다고 껍적껍적거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경량철골 주택을 지어봤으니까 경량철골 주택을 짓는 분들 중에 현장관리인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이제 계약하기 전에 제발 좀 다 해놓고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뭐 이왕이면 땅 선정할 때부터 그 다음에 그 건축사하고 계약하기 전에 저랑 미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한지 집을 지을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겼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선택지 뭐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잖아요. 메타인지가 안 돼 있잖아요. 나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 이건 좋네 들어보니까 괜찮네. 아 이건 나랑 안 맞으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상담 그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건축이 진행돼서 현장 관리 이렇게 두 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공짜는 없습니다. 유료로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영상 찍을 때 처음에 빨리 하시는 분들 한해서 저도 연습 삼아서 몇 분 공짜로 해드리겠다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 지으실 때 땅 선정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건축 그 하시는 분들 업자 선정할 때 미팅할 때 같이 가드릴 거예요. 제가 사전에 당연히 건축주하고 미팅을 하고 건축업자 만날 때도 같이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들까지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거니까 일종의 이제 건축 코디네이터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런 거부터 현장 관리인까지 물론 비용은 따로따로 선정을 할 거고 묶어서 패키지로 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랑 협의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현장 관리인을 진행하니까 경량철골 주택을 지으실 분들은 뭐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치기 꼭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채널 고정. 보통 경량철골 샌드위치 패널 주택이 자꾸 춥다 그래요. 그죠? 그거는 이제 보통 어떻게 짓냐면 요렇게 지어서 그런 거예요. 요렇게 아까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그죠? 그냥 판을 쭉 놓고 판을 쭉 놓으면 여기다가 폼이라도 쏘면 다행이에요. 창고는 여기 폼도 안 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바람 들어가고 막 다 춥고 그런 건데 이 각치기를 안 할 경우에 문제가 되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철이 지금 바깥쪽으로 그 연결되어 있는 게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만큼밖에 연결 안 되는데 이거 문제 없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아 이거 뭔지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근데 언뜻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여기만 쎄 이만큼 나오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 이제 엘바 같은 걸 이렇게 씌우면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희가 여기 예시를 들어놓은 게 있죠. 자 보이세요? 집 내부에 보면 이렇게 그 특히나 바닥 쪽이 많아요. 이렇게 곰팡이 핀 거 많이 보시죠. 이게 이제 천장에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바닥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바닥이 많아요. 왜 바닥이 많이 생길까요? 첫 번째가 바닥이 단열이 더 약해요. 왜냐면 밑에 방통을 치잖아요. 방통 칠 때 밑에 XPS라든가 저희처럼 막 두껍게 깔까요 안 깔까요? 얘기 안 하면 안 깔죠. 그렇죠. 우리 다용도실하고 화장실 처음에 저희가 아무 얘기 안 했을 때 열반사 단열지 10mm 깔아놨었잖아요. 네, 저희가 얘기를 안 하니까 거실에만 XPS를 130mm 깔고 화장실하고 다용도실을 열반사 단열지는 아무 단열 효과 없어요. 사실상 그냥 안 하긴 뭐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죠? 원래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근데 그게 잘못됐다?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 알고 정확히 욕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벽지잖아요. 보통 벽지잖아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다
계속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젖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뭐 집 지을 때 무슨 뭐 친환경이니 뭐, 뭐 뭐니 몸에 좋니 뭐, 뭐 무슨 친환경 페인트니 뭐 이런 거 요새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웃긴 건 안에 이렇게 곰팡이 생겨버리면 아무 효과 없어요. 이 아시죠? 곰팡이 이 포자는 이렇게 공기적으로 흉 날아다니면서 오만 데 붙어갖고 다 곰팡이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생긴다고, 이런 게. 저희한테 상담받으러 오셨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나서 요 외벽에다가 75mm 단열재를 한 번 더 추가할 거였어요. 이렇게 XPS로 XPS.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XPS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요 하부에만 XPS를 하고 위에는 EPS를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저희한테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려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하니까 상관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75mm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벽 두께를 210mm로 하고 그래서 야, 이 정도 스펙이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냐라고 했더니만 아 저희는 따뜻한 게 단열을 너무 신경 쓰고 싶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너무 오버 스펙이다. 자, 첫 번째 각치기를 해라. 응? 왜 각치기를 안 하고 두껍게 하려고 그러냐. 각치기를 하고 이 외벽 두께를 210mm 하지 말고 210mm나 150mm만 해라. 150mm만. 그리고 외벽에 75mm 한다고 했잖아. 추가로 더 이중단열 75mm를 하는데 75mm만 하면 충분하다 요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드린 게 뭐가 있냐면 외벽에 이렇게 그 XPS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붙을 거 아니야. 한 장씩 그죠? 이걸 붙일 때 여기 폼을 쏘잖아요. 이 폼을 쏘는 방법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걸 똑바로 쏴야 돼요. 그것만 잘 제대로 시공을 하면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여길 150mm로 했냐고 하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집에 주택의 평수를 정할 때 이렇게 집에 평수가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럼 여기 벽 두께 있죠. 벽 두께가 이렇게 전체 벽 두께 중간 이 중간 기준으로 해서 평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 끝부터 평수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평수가 아니에요. 아니면 이 외벽에 있는 평수부터 평수가 아니에요. 여기 중간부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벽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평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30평이다라고 했는데 막 나는 단열 때문에 벽 두께를 이만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벽 두께도 무조건 두꺼우면 좋죠. 근데 자기가 비용이 무한되면 상관없지만 경량철골이나 목조를 짓는 분들이 왜 그걸 짓는 거예요? 가성비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벽 두께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 맞는 저희처럼 막 진짜 막 경기도 쪽이나 저쪽 위쪽에 더 추운 지방에 있으면 막 철원이다 이러면 거기는 210mm 하셔야죠. 왜 다닐까요?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근데 밑에 지방에 막 남부 지방에 막 거제도나 아니면 뭐 해남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냥 100mm에 50mm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맞게끔 맞춰서 최적화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폼 그 외벽에 단열재 붙일 때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세부적인 걸 직접 제가 그려갖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건축 코디네이터랑 저랑 상담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세부하게, 그러니까 집은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뭔가 자재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 더 붙이잖아요. 그러면 돈 달라고 아무 말도 안 해. 그죠? 왜? 뭔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똑같은 거에 똑같은 걸 하는데 이 안에 디테일 시공할 때 돈을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아니, 딴 데는 이 가격 해주는데 여기는 왜 이걸로 안 해줘요? 이래요. 그럼 업자가 뭐라 그래요? 아, 그럼 알았어요. 그럼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니, 왜 단열까지 했는데 왜 춥지? 이 안에 단열을, 외단열 때를 붙일 때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단열 그런 추결을 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만 모르고 또 그냥 맡기면 이 업자분들은 그냥 화스너 있죠, 화스너. 그냥 화스너만 몇 개 받고 끝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직도 각치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집에서 이런 걸 보고 싶지 않으시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철판 있죠, 요 철판을 따라서 여기서 이제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결론은 집이 추운 집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안이 추운 거랑 집안이 따뜻한 거랑 어느 게 결론이 더 잘 생길까요? 집안이 따뜻한 게. 둘 다 틀려요. 그 집에서 온도 차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에 결론이 생겨요. 그러니까 추운 집이라도 우리 집은 추우니까 결론이 안 생겨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무리 춥지만 밖에보다 춥진 않잖아요. 그죠? 밖에랑 온도가 똑같으면 결론이 안 생겨요.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밖에보다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따뜻할 거 아니에요. 추운 집도. 그런데 밖에보다 따뜻한데 이 따뜻한 데서 여기가 제일 춥잖아요? 그럼 여기에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열교가 일어나는. 그래서 따뜻하면 결로가 당연히 더 잘 생기는데 어디에 생기냐? 이렇게 열교가 발생될 수 있는. 철판은 열교가 일어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생기는 거예요. 시멘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시멘트는 열교가 그냥 다 일어나요,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 집은 결로가 어디 제일 많이 생겨요? 벽에 안 생기고 천장에 안 생기잖아요. 어디에 생겼어요? 결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을 지었는데 거실창에
막 결로가 미치듯이 생겨요. 막 물이 진짜 막 줄줄줄 흐를 정도로 생기거든요. 저희 막 흘렀죠. 막 생겨서. 그러면 뭐예요? 집이 단열이 잘 된 거예요. 아셨죠? 창호가 원래 단열이 제일 약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집 지을 때 왜 창을 많이 내면 안 되는지 그런 거 설명해드리면서 그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집에 집을 지었는데 창문에 결로가 막 물이 막 흘러내릴 정도로 막 맺힌다 그러면 그 집은 단열이 잘 된 겁니다. 왜? 거기가 가장 약한 거예요. 단, 딴 데 결로가 없다는 전제 하에 거기가 많이 생겼을 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지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리 외단열을 해도 외단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조금씩 약해진단 말이에요. 추위가 예전처럼 좀 길어지거나 뭐 예상치 못한 한파가 많이 심하게 오는 날에는 집이 열을 머금고 있다가 이 안에 있는 따뜻한 거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외기하고 싸워서 이 중간에서 어디쯤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가 너무 추우면 이게 점점점 파고 들어온다고요. 점점점 파고 들어온다고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런 데 결로가 생겨요. 외단열을 따로 해도 나중에 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곰팡이 여러분들 요새 건강 이런 거 중요시 하시는데 곰팡이 같은 거 이런 거 생기고 싶지 않으시면 반드시 각치기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샌드위치 판을 아무리 두껍게 해봐야 밖으로 열교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부분에 결로가 생깁니다. 벽지 다 젖어요. 아셨죠? 그리고 저희가 집을 되게 따뜻하게 각치기 다 해서 지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결로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죠? 언제 생겼어요? 여름에 에어컨에서요. 그렇죠. 자, 보여드릴게요. 저희 사례를. 자,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결로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생겼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에어컨을 달고 나서 겨울이 딱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지금 저희가 이제 천장형 에어컨이 아니라 방에 이제 그 개별 에어컨이 달리잖아요. 그때 이제 외벽하고 구멍을 뚫잖아요. 실외기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구멍을 뚫었는데 보세요. 실리콘을 쌓아놓으니까 어때요? 여기 다 떴죠? 다 떴죠? 이게 처음에는 다 붙어있었어요. 그죠? 근데 어때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실리콘이 수축을 해요. 물론 실리콘도 수축하지 않는 좋은 거 있어요. 비싼 거 있어요. 막 한 통에 막 8천 얼마짜리 그런 거. 근데 이렇게 에어컨 쏘러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거 안 갖고 다녀요. 절대로. 1,000원짜리, 1,500원짜리 갖고 다닌다고요.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뚫려있죠? 이렇게 외기가. 이렇게 외기가 그 실리콘이 수축을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찬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오겠죠. 물론 벽 두께가 이만하니까 바람이 막 송송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실리콘을 앞뒤로 다 쌌으니까. 근데 앞뒤로만 쌌으니까 중간에 비어있겠죠. 그죠? 공기는 열을 전달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하죠. 그죠? 잘 해요. 왜? 이동이 되니까. 움직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서 보이세요? 혹시? 여기 하얀 띠 같은 거 보이세요? 이거. 지금 자국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마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그래요. 여기가 이제 젖은 거예요. 결로가 생겨서. 왜? 여기가 차가우니까. 집이 따뜻해서 결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추워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집에서 가장 약한 부분에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곰팡이가 스멀스멀 올라오겠죠. 자, 그럼 여기 어떻게 조치했을까요? 저희가. 자, 일단은 그분들 불렀어요. 이거 다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올 때 폼 사오세요. 그래서 이걸 다 실리콘을 다 뜯어내고 앞뒤로 다 뜯어내고 중간까지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까지 쭉 해서 폼을 다 쌌어요. 폼. 그래서 폼으로 막 오바이트 해갖고 막 삐져나올 정도로 폼 쏜 다음에 당연히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분무기로 물 뿌리고. 아시죠? 폼 쏠 때 물 뿌려야 됩니다. 겨울에는. 그것도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폼을 다 싸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더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에어컨 설치하고 나서 외벽으로 구멍을 뚫잖아요. 실외기 나갈 때 그때 이제 뭘 주의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치한 거잖아요. 여기가 방이에요. 방. 여기가 방이에요. 여기가 방. 내부. 여기가 이제 외부입니다. 외부. 외부인데 실외기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이렇게 뚫은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결로가 생긴 거예요. 여기. 왜? 이 사람들이 실리콘을 여기하고 여기만 쏜다고요. 그죠? 여기 텅 비어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단열 성능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 제로.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뚫려있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폼을 여기서부터 써갖고 채워서 이렇게 오바이트 할 때까지 해서 여기를 다 잘라낸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 폼으로 꽉 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폼 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량철골 주택 갔다가 그냥 이렇게 딱 해놓으면 여기 중간에 폼을 안 써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집 지을 때 이런 판넬이 몇 개가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사이사이사이마다 이런 구조가 생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이 따뜻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팁 하나 추가로 드릴게요. 이렇게 외벽으로 구멍을 뚫잖아요. 보통 업자분들이 이렇게 똑바로 뚫어요. 일자로 이렇게 뚫는다고요. 이렇게 뚫으면 안 돼요. 그죠? 왜? 여기 외벽이잖아요. 그죠? 빗물이 타고 제수 없으면 이렇게 흘러서 여기 고여요. 아니 밀로 들어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뚫어야 되냐? 제가 여기 해놨죠. 약간 이쪽으로 비스듬하지 않아요? 그죠? 구멍이 비스듬하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뚫어달라고 해야 돼요. 보통 개념 있는 분들, 생각 있는 분들은 이렇게 뚫어요. 얘기 안 해도. 저희도 그렇게 뚫으셨어요. 그죠? 약간 비스듬하게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뚫는 거예요. 약간. 그럼 뭐 여기다가 뭐 실링하고 뭐 실리콘 쓰고 하면 되겠지. 그럼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실리콘만 덕지덕지 발라준다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외벽에 있는 실리콘도 이렇게 똑같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빗물이 여기로 타고 안으로 홀로로로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곰팡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삶의 질을 결정해요. 여러분들 집을 지으실 때. 근데 여러분들은 집 지으려고 하면 뭐부터 봐요? 뭐 독일식 창호, 뭐 시스템 창호, 뭐 어떤 게 좋고, 뭐 저 전등은 어떤 게 이쁘고.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하고 뭐 전등 이쁜 거 달고 아무리 안에 막 대리석으로 마감하고 바닥 대리석으로 마감했는데 집에 곰팡이 생겨. 그걸 다 했는데 집에서 막 물새. 그렇게 예쁘게 잘 지어놨는데 기름값이 한 달에 막 60만원씩 나와. 추워서 바닥 이런 시공을 신경 못 써갖고. 그죠? 저희 연료비 그때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한드럼 됐어요 겨울 내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할 거 예고 하나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할 건 여기 도면을 가지고 이제 다음에 방송을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디가 왜 취약하는지. 저희가 이렇게 저희 집 도면이거든요. 여기 저희 집으로 이렇게 시공했을 때 취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걸 보완했거든요. 발견해서. 그래서 요걸 가지고 다음에는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거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업자들 선정할 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방송해서 여러분들이 집 짓거나 아니면 다른 인테리어를 공사하거나 뭐 자재를 구입하거나 이럴 때도 좀 사기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체크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좀 해. 건축 관련 부분은 달람님이 전문가셔서 제가 따로 할 말은 네. 없고요. 달람님이 현장 관리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니까 저희처럼 경량 철골 주택을 건축할 예정이신 분들은 혹시 현장 관리인이 필요한데 어떤 분들을 써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저희한테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